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의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비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시편 31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면서 또한 기도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말을 해요. 산성은 요새라고도 표현하고 어떠한 적군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을 산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할 곳, 안전한 곳,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결코 사망의 권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피할 곳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가 피하겠다고 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여호와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그가 믿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제 주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피할 산성이요 견고한 성으로 결단코 우리 앞에 그 이상 다른 어느 것도 피할 곳이 없다고 믿는 만큼 예수님 앞에 늘 피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그 산성은 영원히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산성, 그리고 주의 공의로 건지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의 공의로 건지시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곧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산성이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를 하여금 부끄러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망해서 죄에서 건진 곳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공의가 되어지셨어요. 영원히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공의로 건지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산성,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나의 피할 산성이요 그는 나를 영원히 건지시는 분이시고 부끄럼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십자가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세워질 때? 십자가가 세워질 때, 십자가 세워진다는 말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로 모시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불의가 있어요.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한 자예요. 그런데 이 불의가 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나면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 공의로, 예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 항상 여러분 심령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다 사해준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의로워서 가 아니라 불의한 마음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을 때에 내가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그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알아 평강을 얻을 때에 라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 앞에 늘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공의로 내가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되어져?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신은 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피할 바위시다. 내가 피할 산성이시다. 그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피할 안식처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주를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고 1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산성이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땐 그분이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12절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 13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나를 건지셔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건져주시기를 구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서 건져줄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단 한 분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죄의 수치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할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반드시 주께서 나를 건지신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부릅니다. 그것을 지금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요 넉넉히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 내 이름.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항상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 그랬고 나를 위하여 일한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 그 이름은 예수. 저의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그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꼼짝 못하세요.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서 건지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주님은 그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다윗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이 그 이름으로 일하시겠다고. 그 이름 나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나만이 구원자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만이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다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3장 25절에 말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 건 십자가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다 덮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십자가 때문이라. 단 한 분 주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지신다는 걸 이제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로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해요?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도로 가르치소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이름으로 임하셔서 그 이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봉독하고 또 살펴보지만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수없이 저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을 듣는데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는 안 됩니다. 늘 들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커져야 돼요.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피할 산성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송도 있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때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은 없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막연하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완전히 이 십자가에 사로잡힌 그 심령이 되어져야 진실로 이 마음에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알아지고 막연히 생각되어지는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은혜가 깊이 알아질수록 이 심령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은 거.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건 제가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주위에 그물을 얼마나 쳐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옹매인 올무를 놓을 많은 것들이
비밀리에 닫혀 있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무슨 그물이 쳐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그물로 나를 지금 또 사로잡고 나를 미혹시키려고 하는지,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치고 들어올 때 이걸 그냥 용납해. 그러니까 마음까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그 그물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서 간단 말이죠.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이, 이 육체의 것이 바로 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물 같지 않게 미혹되게끔 달콤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그것은 비밀이 친 그물이에요. 그 그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지금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것, 이러한 것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당신만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거기서 건져줄 당신은 나의 산성일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4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산성, 그 피할 그곳만 바라보니 나로 이 그물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친 그물들 보지 마세요. 아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물을 잘 볼 수 있어야 될 만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오직 그 산성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늘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물이구나. 나를 넘어뜨릴 트랩이구나. 쥐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트랩을 넣고 거기다가 아주 쥐가 좋아하는 맛있는 치즈를 넣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치즈 냄새에 속아서 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잡혀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트랩에 걸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 바라보니까 땅의 것에 넘어지지 않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땅의 것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친 그물, 그것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으려니까 5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손에 내 영을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냐? 주여, 나의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하루도 시작하고 또 밤에 잘 때도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나를 돌아보면서 항상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여, 그 어떤 것도 나를 올무에 가질 수 없고 내 어깨에 맨 멍에를 주께서 끊어버리셨는데 완전히 뽀겠어요. 부수셨어요. 꺾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가 여전히 내 어깨에 매여 있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날 속량했는데 이 멍에에 내가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주님이 날 속량했는데 왜 죄에 내가 또 속아서 내가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왜 내가 또 세상 것에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내게 일어난 문제들에 왜 내가 또 마음이 요동하냐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요동함이 없죠. 주님의 그 경관 성 안에 내가 피했다면 강 건너 풀구경 하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강 건너 풀구경 하는 것 같아야 돼요. 왜?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한 문제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손에 부탁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참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워 그 앞에 놓였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운명하시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주는 의미 무엇이에요? 육체로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단코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모든 순간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혹 죽음에 처하는 일이 있을 때 혹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만을 믿는 신실함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스데반도 그랬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뿐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친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해 오셨죠. 계속 말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구속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기에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내가 그분을 의탁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길 때 그분은 확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영생은 디도서 1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신 것이고 드디어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거 보지 않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본 것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니 허탄한 세상의 거짓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거짓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것들을 신하라고 표현해 망령되고 헛된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신하가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말이에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으시면서도 그거 지키 한국 사람들 중에 그거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뭐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지 말아라, 뭐 손톱 깎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많죠. 이러한 모든 것은 참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상의 말들, 허탄하고 망령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하신 말씀 우리를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찾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경건에 이르러 가기 위한 길인 거죠. 그러니 매일 나를 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멘. 주님이 이루신 일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를 바로 그 넓은 곳, 그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건지실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분 앞에 부르짖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걸 아니까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졌나이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와 같은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그의 인수를 탄식으로 보내는 그러한 자, 또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졌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고 고백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대적들이 그를 욕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놀리고 그를 죽이려고 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죠. 왜 당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이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2장 27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계시록 2장 2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12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라고 말했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깨진 그릇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냥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사망의 올무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겪었고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조롱, 내가 받을 그 사망의 고통을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 조롱과 핍박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철장이 되어지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뭐가 깨진 그릇이 된 거예요? 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죄의 사람은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돼요. 우리 무너지고 깨지고 더 많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닦여져서 주 앞에 정결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철장 권세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트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다윗이 사방으로 피방을 받고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려 꾀하는 상황가에 놓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상황이 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셨죠. 그래서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15절의 고백처럼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산성에 피해 있으니 아무도 나를 만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내 영혼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11절에 보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주님만 나타나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신다면 의탁한다면 그 산성이 되신다는 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피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다윗이 그 아래 계속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 세상에 천한 자, 미련한 자, 이러한 사람들, 약한 자들 택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29절에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육체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 이 그물 친 것들을 보고 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모든 것 의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정말 늘 죄밖에 짓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20절로부터 그 이후에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을 깨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여러분 은밀한 곳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산성에 피한 자만 은밀한 곳에 숨은 자예요. 사람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사람의 꾀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비밀의 장막에 감춰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께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도 주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결단코 주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여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계셨느냐. 바로 우리로 음부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음부 가운데서도 주께서 건지실 것을 주님이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걸 끝까지 믿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의심 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건지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징징징징 짜지 마세요. 반드시 나를 건지실 그분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여 그 이름을 기억하소서. 주님은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테니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이끄실 때까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울 때까지 그냥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참아 그분을 찬송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겸하여 온다고 말했어요. 왜 핍박이 와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왜 고난이 와요? 내 몸은 여전히 육개거를 원하니까. 그러니 이걸 매일같이 버리려니까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싸우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날 주님이 나는 높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산성에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나이다. 그리 나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믿고 구한다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께 진실로 간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 되십시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다윗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도 또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부어져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나아가십시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주여, 나는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피하나이다. 나를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 이름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진리로 가르치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 또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렸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할렐루야고 간구하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가 여호와를 산성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비록 그를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여호와께 의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시기 때문이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도 말게 하시고 내 계획이나 내 판단으로 사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활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되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비밀이 그물을 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비밀스럽게 쳐놓은 그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물들을 보고 주님, 결단코 그 그물에 걸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서 넉넉히 모든 그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피할 길을 주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그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나 아버지여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공의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공의 안에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 없는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하옵시고 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 하옵소서. 비록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산성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서 매일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